안녕하세요. 크록스맨입니다. 안녕하세요. 퀀텀 마이크입니다. 영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포스트업으로 밀고 들어가다가 힘에 붙여가지고 다시 나와서 정면에서 이제 헤이테이션을 계속 쓰죠. 헤이테이션을 계속 써야 되는 이유는 나중에 진짜 슛 타이밍을 수비자가 잡기가 힘들어요. 속든 안 속든 계속 끊임없이 써줘야 돼요. 그래야 진짜 슛 쏠 때 수비자가 수비하기 힘듭니다. 그래서 헤이테이션 한번 쓰고 텀이 생겼을 때 사이드 스텝백에서 슛을 던지는 상황인데 슛을 안 던지고 헤이테이션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. 근데 들어가는데 지금 의성 씨가 속으셨거든요? 분명히 속았어요. 원래 같으면 제가 그냥 이렇게 랩 하는 건데 바로 따라오시더라고요. 너무 빨라셔가지고 빠른 거 플러스 힘이 엄청 좋으세요. 직접 붙어보면 제가 여기서 막힌 상황이에요. 완전 막혀서 스텝으로 잡고 유로 스텝을 해서 넣은 상황이죠. 저는 일부러 이 뒤에 발을 공항 같이 뺐죠. 빼서 이제 공 터치 못하게 좀 멀리 둔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이쪽 공 쪽 방향으로 들어가는 임팩트를 한번 줘야 돼요. 일부러 이 유인이에요. 주고 이 여기서 잽 이후에 반대로 들어가는 것처럼 상대방이 느끼게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반대로 들어가려면은 몸하고 공이 같이 오죠. 같이 올 때 여기 무릎까지만, 무릎이 더 넘어가면 다시 다음 동작으로 들어가기 힘들어서 이제 내 무릎 안쪽까지만 공을 갖다가 다시 반대로 가는 상황입니다. 임팩트 주고 들어가는 척 해서 이쪽에서 슛을 던진 상황입니다. 붙으시길래 바디 크로스 잽으로 공간을 만든 거예요. 공간을 만든 다음에 공간이 생겼으니까 크로스오버 하는 척하고 다시 반대쪽 크로스오버로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. 더블 크로스로. 크로스오버도 그냥 공만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일부러 고개나 몸을 더 가는 척을 하고 반대로 오는 그런 기술입니다. 그 두 가지 기술이 나온 상황인데요. 첫 번째는 공 잡고 있을 때 트리플 스랩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디 컨택으로 내 공간 만들고 하는 피니쉬, 비어 스텝.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붙으시길래 바로 오른쪽으로 공간을 만들었고 이 발이 자유롭죠. 축발 쪽에. 그래서 붙어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계속 들어갈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. 상대방 타이밍을 끊어서. 그래서 이 움직일 수 있는 발을 먼저 길게 뻗어주고 뻗어주는 힘을 이용해서 공이 앞으로 오면 위험하니까 로우로 해서 타이밍을 끌어서 들어간 거예요. 유성 씨가 따라오니까 컨택을 해야겠는 거예요. 그래서 오른발 땅 치고 왼발까지 딛고 마지막 오른발을 유성 씨한테 일부러 컨택을 한 거예요. 컨택을 하니까 이쪽에 제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. 그래서 컨택을 하고 컨택한 발로 이렇게 뜬 상황입니다. 자, 이번 상황은 드랍 슛인데요. 저는 농구할 때 드랍을 항상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. 그래서 드랍 만들어 상황에서 드랍 만든 상황에서 유상 씨가 웬일로 떨어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편하게 드랍 슛을 한 상황이에요. 드랍을 만들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고 뒷발만 가져오면서 슛을 던진 상황입니다.
이번 상황도 두 가지 기술이 들어갔는데요. 처음에는 스텝으로 때리는 크로스오버로 제낀 다음에 스텝을 늘려주는 익스텐디드 스텝으로 박자를 끊은 다음에 레이업을 올라간 상황이거든요. 처음에 이제 제가 드리블 치고 의성 씨한테 다가가야지 이제 기술을 쓸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일부러 다가가죠. 다가가고 두 번째 렉스를 넣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졌다 생각 판단이 딱 들어서 그때 짧게 때리는 크로스오버를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냥 레이업을 또 올라가면 되는데 금방 따라오세요. 그래서 스텝을 늘려주는 익스텐디 스텝으로 박자를 끊어서 올라간 상황이에요. 그래서 의성 씨도 뜨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. 익스텐디드 스텝은 왼발 땅 치고 오른발 캐치하고 왼발을 그냥 정상적으로 앞에 딛어서 레이업 한 게 아니고 오른발로 더 오른발 한 번 더 늘려주죠. 늘려주고 떨어진 발로 다시 뜨는 거예요. 이번에도 드리블로 제가 좀 힘드니까 드리블로 타이밍 끊어서 들어가려고 어떤 특별한 기술이 아니고 계속 이제 스루 언더로 계속 재고 있었대요. 상대방이 다가왔을 때 타이밍 끊어서 들어가려고 내가 제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간격까지 올 때까지 드리블을 침착하게 치고 있는 더 왔을 때 들어가서 제낀 상황이에요. 역시 빨라. 무조건 따라오더라. 좀비같이 공간이 떨어진 채로 따라오시더라고요. 이럴 때는 파워 스텝으로 두 발 원투 스텝으로 제가 같이 점프를 뛰면서 부딪히고 공간 만들고 레이업하는 컨택 기술이에요. 그래서 들어가고 떨어지길래 점프 같이 이제 저한테 뜰 거니까 제가 일부러 부딪히는 거예요. 일부러 부딪혀서 파워를 얻어낸 상황이에요. 의성 씨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나오는 원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투 하고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안 나가고 스루 언더 해서 페이크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 페이크를 쓴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갈지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. 그래서 반응을 못한 상황입니다. 근데 이때는 제가 진짜 이쪽으로 들어가려다가 막힌 상황은 아니고 이동작만 나와서 붙어있는 상황에서 이동작만 나오면 돌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제가 만든 거예요. 드리블로 흔들면서 상대방한테 다가가고 렉스루로 드랍을 만들고 어느 정도 와서 드랍 만들고 여기까지 제가 일부러 한 거예요. 그래서 몰아놓고 그 기술을 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여기서 흔들다가 그래서 또 따라오길래 또 도는 데 있어서 페이더웨이를 쏜 상황이죠. 처음에 치고 들어갈 때 막힌 상황이죠. 막힌 상황에서 가깝게 붙어 있으니까 비하인드 스탑을 했고 위험한 상황이니까 공간을 좀 만들어야 돼서 렉스루로 공간을 좀 만들었어요. 근데 빌리 형이 따라오는 반응을 보이길래 페이테이션을 하고 크게 좀 큼직하게 좀 쏘는 걸 보고 아 다음에 쏘면 되겠다 해서 완전 머릿속에 생각하고 슛을 쏜 상황이에요. 처음에 리프트로 이제 저를 수비가 따라오게끔 해서 공간을 만들고 그래서 안 따라오면은 이제 슛을 던지는 상황이고 두 번째 방금처럼 똑같이 슛을 던지는 척해서 헤이테이션에서 들어가는 상황이죠.
근데 영상에서는 첫 번째, 두 번째 다 안 속은 상황이에요.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멈추고 다시 슛을 던지는 상황입니다. 처음에 인앤아웃으로 상대방을 좀 어느정도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레그 크로스 다시 레그 넣었을 때 이 왼쪽으로 들어가는 헤이테이션을 살짝 넣었어요. 자세가 좀 스텝도 조금 떼지고 자세도 살짝 좀 낮아지고 그래서 수비를 한번 더 흔들어 놓고 두 번째 레그스를 넣으면서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는 내 헤이테이션을 넣어줘야 돼요.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뒤에 발이 이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왼쪽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방향전환 해서 들어가야지 상대방이 막기가 힘듭니다. 자, 이번 상황은 제가 리프트로 제 몸에 추진력을 좀 얻고 그 다음에 드랍으로 떨어지죠. 그래서 땅 뛰었을 때 드랍을 만들었는데 떨어져 있더라고요. 떨어져 있어서 저는 못 들어가고 다시 방향전환하려고 수루까지 넣는데 그대로 간격 유지가 돼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들어갈 필요 없죠. 그래서 슛을 던진 상황입니다. 공간 만들려고 이 영상이 반응이 좀 좋으면 나머지 정성조 씨랑 이동윤 씨 기술 분석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도움 주실 마이크를 소개해 드릴게요. 오늘 도움 주실